건강하고 섹시하게 운동하자.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드리라 짐작했지만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조용히 지나간 제 생일날의 브이로그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고독한 개츠비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사실 생일이라고 해서 뭐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하체 운동할 차례 돼서 하체 운동했고, 힘도 남아 도는 김에 가슴 운동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체, 하체, 전면부 다 운동시킬 수 있는 귀한 운동 루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운동하시는데 또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으로 힙 어덕션을 했습니다. 다리를 모아주는 동작이죠. 내전근 훈련이고, 제가 내전근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가벼운 무게서부터 연습하고 있고요. 차차 강도 높은 훈련으로 전이시키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스쿼트 웜업 느낌으로 고블렛 스쿼트라는 스쿼트를 가볍게 했습니다. 한 2세트 정도 수행한 뒤에 퍼펙트 스쿼트 머신에서 오늘은 메인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머신 자체가 프리 스쿼트와 비슷한 궤적을 내면서도 또좀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하고 있는 머신 중에 하나입니다. 꼭 굳이 프리웨이트 아니어도 이렇게 머신 활용해서 운동하는 게또 요새 굉장히 재밌습니다. 앞다리만 총 9세트 진행했고요. 레그 프레스에 이어서 레그 익스텐션까지 앞다리에 최대한 부하를 이끌어내서 피로감을 쌓아줬습니다. 나름대로 스트렝스 훈련 중이기 때문에 바벨 스쿼트를 하는 게 맞겠다 싶겠지만 사실 요새 바벨 스쿼트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아주세요. 그냥 제 취향이니까. 바벨 스쿼트 충분히 많이 훈련을 해왔었고, 그냥 이번에는 그냥 바벨을 좀 멀리 해보자라는 생각에 바벨 스쿼트만 안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는 놓지 못하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3세트 수행 후에 마찬가지로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두 가지 운동 다 5개씩 3세트씩만 진행했습니다. 상체 스트렝스는 뭐 꾸준히 계속 좋아지는 중인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플라이를 추가했습니다. 플라이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플라이랑 좀 다른 형태의 플라이를 했고요. 굉장히 추천드리는 운동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삼두 운동도 이렇게 3세트만 진행했습니다. 삼두 운동은 제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피로도도 피로도인데 삼두가 좀 과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발달을 시키는 게 좋겠다는 피드백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고요. 복근 운동도 일주일에 한 4세트 정도 하고 있고요. 아예 안 해도 되지만 너무 안 하면 복근에 쥐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운동 끝. 오랜만에 운동 오래 했네. 또한 2시간 가까이 한것 같은데. 3분도 오랜만에 하고. 부모님 댁 가서 밥을 먹으러 갑니다. 딱히 생일이라서 먹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부모님은 제가 오늘 생일인 걸 모르십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가족이 그래요. 집에 있는 대로 그냥 한 거야. 이거 양파 엄청 맛있어. 달달지만. 졸업사진, 대학교 졸업사진이에요. 포장도 뭐 이렇게 좋으냐? 포장도 뭐 이렇게 멋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비타민이라고? 아버지 거 엄마 건데 뭐 비타민 이거 뭐 어떤 비타민이요? 진짜 종합 비타민이야. 종합 비타민 엄마 먹으라고. 아버지도 드실라면 드시고. 이렇게 나오냐? 잘 나왔지. 세상에. 여기 내가 쓴건 아닌데 여기 있네. 근데 왜 엄마는 나 생일인데 그냥 지나쳐? 아유 진짜. 네? 아니 생일인지도 모르고 그지? 엄마가 배 아파서 낳는데 왜 아니 자식 네가 온 날이 몰라? 생일이었어. 그럼 네가 그래야지. 엄마나 오늘 생일인데. 아니 나 그냥 두고 본 거야. 그래서 아나 모르나 한 그게 거야. 더 나쁜 거야. 그게 나쁜 거야? 그래. 그래서 끝까지 아니 모르대 아무도? 내가 이틀 전에 알았어. 이제 이제 승현이 생일이구나. 이제 근데 막이 고추에 뭐 정신 팔려가지고 진짜 이제 그날 진짜 생각 못했어. 지난 다음에 회사에서 가만히 달력을 보니까 글쎄 네 생일이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했지. 미안하다고. 근데 이 껍질째로 먹는 거냐? 아이, 100개 먹어야 돼. 어쨌든 그냥 잘 드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이었습니다. 아침이 섹시해지는 이제 모닝 루틴 영상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제 제가 아침으로 먹는 뭐 식사라든가 영양제들 이런 거 소개를 했고, 흑마늘 제품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경선 선수가 저한테 선물로 준 거를 제가 꾸준히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먹고 그 영상에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거 많이 물어보시고 또 실제로 구매를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흑마늘 회사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먼저 연락을 주셔서 광고를 저희가
이렇게 수주를 하게 됐습니다. 다 이제 구매를 해주신 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추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 선물 뭘 드릴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자 이 흑마늘 추천 영상 한 번 더 갑니다. 일단 혜택이 뭐뭐 있는지 앞서서 처음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먹으면 왜 좋은가 이런 거는 납득을 또 시켜야죠. 여러분들이 또 구매를 하는데 망설이지 않으시겠죠? 구매해 주십시오 하고 읍소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왜 김승현이는 흑마늘을 꾸준히 먹고 있는가를 알려드려야겠죠? 그럼 흑마늘 왜 좋은가? 항산화 작용이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늙어가면서 겪는 이 산화 작용을 억제해주는 그런 작용 우리가 항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들 저와 같이 운동을 하시잖아요. 저 단순히 뭐 노화 작용을 늦춘다는 것만으로 흑마늘을 먹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늙어가는 것 자체도 당연한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항균 작용입니다. 에? 항균 작용? 운동하는 거랑 항균 작용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운동도 운동이지만 바디빌딩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남들보다 더 자주 더 많이 다양한 식품을 먹게 되는데 더 많이 먹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 균을 더 많이 섭취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항균 작용을 한다는 건 이 해로운 균들을 억제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해로운 균도 있어야 되지만 너무 많으면 우리 건강에 위협이 되니 적당히 존재는 하되 충분히 억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늘은 그 항균 작용을 함으로써 그 유해균들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장이 튼튼해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근성장을 위해서 먹는 음식들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면서 먹는 거를 잘할 수 있고 이 보디빌딩에서 가장 큰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먹는 재능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좋은 흑마늘 추천드렸는데 여러분 구매하시는 분들께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가 지금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우선은 모든 분들께 2,000원 할인 폰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네이버 스토어 소식받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추가로 5,000원 할인 받으실 수 있는 쿠폰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께만 무료로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액상 스틱 보틀 구매자 전원께 다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량 2kg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는 추가로 100g 서비스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소개해드렸는데 네. 바삭바삭 이렇게 껍질 까지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보이겠죠? 쫄깃쫄깃, 찐득찐득, 꾸덕꾸덕 단맛이 납니다. 저는 진짜 맛있는데 광고라서 맛있게 먹는 게 아니에요. 이 광고 받아서 너무 기분 좋은 게 내가 진짜 내가 좋아서 이걸 추천을 한 상품을 내가 광고를 하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바해서 제가 맛있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취향은 뭐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하고 못 먹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먹는 맛에 대해서 좀 관대하신 분들이라면 전혀 문제없이 오히려 맛있게 드실 수 있고 PD 형님도 맛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라는지 몰라도 마늘을 워낙 좋아하신다. 심지어 이분은 이거 거의 뭐 웅녀 생마늘이랑 생고추를 미친듯이 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거 흑마늘은 진짜 자기는 웬만하면 구워서 안 먹는데 아 이거 맛있다고 하면서 잘 드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귀가 좀 팔랑팔랑 하시나요? 그리고 혜택도 괜찮나요? 그러면은 저희가 더보기란과 그 댓글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구독자 전용 링크로 들어가셔서 이벤트 꼭 활용하셔가지고 알차게 구매하시고 명절 선물 결정 못하셨다면 이참에 이번에 흑마늘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이었고요. 이츠 에너지와 함께했습니다.